안녕 얘들아. 자, 이번 시간에 연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 연속은 어떤 한 점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그 점을 액션 A라고 할게. 액션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액션은 A에서 뭐 함수가 fx라고 칠게. 액션은 A. 자, fx에서 액션은 A가 정의가 돼. 그래가지고 fa라는 함수값이 나와.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액션 A 우극한하고 액션 A 좌극한이 극한값이 같아서 극한값이 나와.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서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 앞에 함수값 존재한 거랑 극한값 존재한 거랑 값을 비교해. 값이 같아? 그러면 완벽하게 연속이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는 우리가 연속인 걸 알기 때문에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극한값을 구할 때 함수값을 그냥 집어넣는 거야. 왜? 연속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항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예제 2번부터 볼게. 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잖아. 어떤 특정한 점에서도 연속이지. 자, 얘가 있는데 A와 F1을 구하래. 근데 F1을 구하자고 1을 넣으니까 구할 수가 없어. 그냥 0이 돼버리고. 여기 F1이라는 걸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F1을 어떻게 구하지? 이걸로 구할 수 있을까? 이걸로 구할 수 있을까? 맞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X는 1에서도 연속일 거고. 그러면 F1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 극한값을 가지고 구해도 되는구나. 그러면 X가 1이 아닐 때 FX는 자 이렇게 할 수, 나눠줄 수 있잖아.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됐지? 그러면 이제 극한값을 우리가 원하는 극한값을 구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f1하고 같다라는 거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 저번 시간에도 증명해줬지. 자, 1 들어가면 a는 마이너스 5구나. a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1로서 0되니까 인수정리에 의해서 x-1이 있겠지. 알고서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x 플러스 5 f1. 자, 2 1로면 f1은 6. 아주 가볍게 연속을 이용해서 함수값을 구할 수 없을 때 극한값으로 구하는 거. 알겠지? 그리고 항상 0분의 0꼴 분모가 자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돼. 자, 숫자 바꾸기. 자, 실수 전체에서 아, 연속이야. 에이, 완전 똑같네. 2 넣으면 또 0되는 거, 그지? 이걸 통해서 이걸 구할 거야. F2는 구할 수 없지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 X는 2에서도 연속이겠지. 그래서 난 이거 구하면 되겠네. 자, x가 2가 아닐 때 우리 나눠줄 수 있지? fx는 x-2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 그치?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2에서의 극한값 됐지? 그리고 얘가 f2랑 같은 걸 아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니 분자도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2를 넣으면 a는 마이너스 12 되니 마이너스 12. 그러면 인수분해가 당연히 x-2가 있으니까 0 됐겠지. x-2 x-2하고 x 플러스 6 f2 그지?
자, 이 이를 넣으면 8. 그냥 기본 확실히 익혔지? 이런 형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자, 그 다음 표현 바꾸기. 자,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fx가 얘를 만족시키더라. f1을 구하고자 해도 0 돼버려서 도저히 안 되겠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 요걸로 대체하자. 실수 전체,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니까 당연히 x는 1에서 연속 그 정의를 이용 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x가 1이 아니야. 그때는 fx를 나눠줄 수 있지? 자, 그냥 인수분해 바로 해버릴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 자, 어차피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 값이 존재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요령인 거야. 어차피 1로서 0 돼야 되니까. 그럼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거 인수분해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 얘가 자 그렇게 하고 나서 x 1로 리미터 x가 1로 자 이렇게 쉽게 인수분해 할 수 있었던 원인이 1로서 0 될 거다라는 거. 분모가 0으로 가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 될 거다라는 거. 알고 됐지? 자 그렇게 되면 자, 리미트. 아, 바로 약분하자. 자, 얘는 루트 x 플러스 1이지? 그치? 1 넣으면 3 곱하기 6분의 1 넣으면 4는 3분의 2. 아주 쉽지? 잘하고 있어. 무럭무럭 잘하고 있어. 그 다음에 개념 넓히기. 자 마지막으로 풀어줄게. 어제 좀 길게 찍으니까 막 올리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더라고. 그러니까 짧게 짧게 찍어서 올리면 아무래도 니네들한테 빠르게 많이 올릴 수 있겠더라고. 알겠지? 너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 어제 그 올리는데 엄청 걸리더라고. 그래서 짧게 짧게 찍어서 올려줄게. 자, 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래. 또 f2 구하려니까 바로 연결해보니까 안 되네. 자, 그러면 또 똑같이 이걸로 구할 거다, 이거지. 이걸로 구할 거다. x는 2에서 연속,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자, 그럼 x가 2가 아닐 때, 자, fx는, 자, x-2의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 0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근데 얘들아, 분모가 0되고 하나 약분돼도 또 0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두 번 없어져야 돼. 두 번 약분. 그래서 얘가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거 항상 1학년 때도 설명했잖아. 완전 제곱을 나눠줄 때 우리 당식 그 나머지 정리 쪽 있지? 당식과 나머지 정리 파트에 완전 제곱형으로 나눠줄 때는 조립제법이 제일 좋다고. 알겠지? 조립제법이 제일 좋아. 쌤도 조립제법 잘 안 쓰는데 이때는 뭐 이네 미분 안 배웠잖아. 그치? 자, 그렇게 할게. 보면 미분 안 배운 건 아니구나. 배우긴 배웠구나. 그러면 이제 미분을 써도 돼.
자, 볼게. 일단은 1. 조립제품 오랜만에 하지? 0. A, B. 그지? 1, 0, A, B. 제일 처음에 2로 한번 나눠주고 2. 자, 1, 2, 2, 4, A 플러스 4, A 플러스 8. 그지?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곱해서 올리고, A 플러스 4, A 플러스 8. 맞니? 그러면, B 플러스 A 플러스 8은 0이야. 이거 어차피 2 넣어봐. B 플러스 A 플러스 8은 0이야. 그치?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지? 자, 2, 1, 2, 4, 8, A 플러스 12가 또 0이 돼야 되지? 왜? 이걸 두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져야지.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져야지. 그래서 나머지가 없어야지. 그럼 A는 마이너스 12, A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이니까 B는 16. 자, 됐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자, 원래 어떻게 된다고?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지. 근데 어차피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끝만 맞춰주면 돼, 얘들아. 이제 4가 있으니까 4만 맞춰주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알겠지? 얘를 저렇게. 왜?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해주면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6이 되는구나. 어렵지 않지? 이번 시간에 핵심 뭔지 확실히 알았지? 연속을 이용해서 실수 전체나 뭐 x가 0보다 클 때 자 연속을 이용해서 알겠지?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체하더라. 함수값을 구할 수 없을 때. 됐지? 자 다음 문제로 찾아올게.